감자. 거지. 1. 2. 고자. 안녕하세요. 대한 외계인 파디앙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말이죠. 서울의 핫플레이스. 쇼핑부터 맛집, 카페, 그리고 아름다운 도서관, 별마당까지. 오늘은 코엑스에서 다양한 MZ세대 대한민국인을 만나서 문해력 퀴즈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비가 오니까 난리법석 그만하고 바로 풀어보도록 하죠. 고! 안녕하세요. 밥 드시러 가는 거였죠? 밥 먹기 전에 인터뷰하실래요? 맛있게 드세요. 자, MBTI E로 시작하시는 분 찾습니다. 이거 애기들 알파 세대 인터뷰면 안 돼요? 아니, 오늘 코엑스 무슨 일로 오셨어요? 대학생인데 패션 페스티벌 보러 왔어요. 두 분이 대학생이라고 하셨는데 20대 초반이죠? 딱 좋네요. 요즘은 뭐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MZ세대 문해력이 문제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요즘 심각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심각하고. 아, 스스로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일단 엄마랑 잘 대화가 안 돼요. 어떤 면에서요? 요즘 논란되는 거 많잖아요. 사흘, 나흘 이런 것도. 네. 솔직히 말하자면 그걸 제대로 쓴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대화할 때 비속어나 뭐 심지어 많이 쓰시는 편이에요? 안 쓰면 말이 힘든 것 같긴 해요. 그 정도로요? 톡이나 문자할 때 줄임말이라든지 이런 말을 자주 쓰는 편이에요? 맞장구 쳐줄 때 드드 있잖아요. 디귿디귿. 디귿디귿. 그걸 안 쓰면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안 되는구나. 자, 그러면 퀴즈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단어를 활용해서 적절한 문장을 만드십시오. 바로 생각나는 게 있으실 것 같아요. 귀엽다. 쓰신 적 있나요? 텍스트 상으로는 쓴 적 있는데 말로는 하기 좀 어색한 말이어가지고. 무슨 뜻인지. 엄청 귀엽다. 뭔가 다른 뜻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귀하. 아주 뭔가 귀하다. 일단 문장 하나 만들어 보십시오. 우리 은혜는 존귀한 존재다. 오. 정답입니다. 네. 두 번째 문제 갈게요. 문장에 알맞은 단어를 넣으십시오. 팀장님 서류 결제 사인 바랍니다. 이게 뭐 아직 회사 다니실 나이가 아닌데 보통 뭐 결제 뭐 해주세요. 결제할 때 하고 그리고 우리는 밥 먹을 때 이제 결제해야 되잖아요. 어이 아이가 있는데 어떤 게 잘 맞는지 선택해 주십시오. 결제가 두 번째. 그리고 팀장님 뭐 서류 얘기할 때는 아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정답입니다. 커피는 드시고요. 오늘 인터뷰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패션쇼라고 하셨나? 재밌게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간단히 소개 부탁드릴게요. 서혜원이고요. 전 박유진이요. 나의 문해력 레벨을 상, 하, 중 어느 정도 생각하시는지. 상? 오! 그 혹시 뭐 평소에 책 많이 읽으시는 편이에요? 만화책. 바로 1단계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급 어떻게 됐어요? 누가 더 높아요? 제가요. 이쪽이 더 어려가지고. 나 못할 것 같은데. 아예 괜찮습니다. 아무거나 말하면 돼요. 네, 한 단어만 말하면 돼요. 한자. 한주. 회자. 하자. 호적. 화재. 화질. 한지. 쉽게 쳐주진 않죠? 1, 2, 3. 훈장. 한 발 늦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상이라고 하셨는데 퀴즈를 해보시니까 아직도 상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중상. 중상. 안녕하세요. 혹시 인터뷰 가능할까요? 네, 가능해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27살 이진솔이라고 합니다. 문해력 능력치가 어느 정도 생각하시는지. 보통보다 살짝 위. 평균 이상이다. 혹시 신조어 같은 거 많이 쓰시는 편인지. 밥시간, 밥시, 퇴시. 밥시, 퇴시. 깔끔하고 좋네요. 자, 일단 1단계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 있으시죠? 평균 이상이시니까. 제가 먼저 하나요? 아, 예. 감자. 거지. 1. 2. 고자. 고자라지. 기적. 기자. 기준. 경쟁. 경제. 1. 2. 3. 땡! 아, 네. 한국인인데 졌네요. 저는 대한 외계인이니까 이거는 기본이에요. 아,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히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희 여기 위에서 일하고 있는 직장 동료입니다. 바로 퀴즈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분이시니까 어떻게 번갈아서 할까요? 아니면 한 명만 대표로 나와서 이렇게 할까요? 번갈아 감사합니다. 번갈아 하면서 알겠습니다. 지읒, 이응이네요. 주의. 자유. 지용. 종용. 종이. 1, 2, 3. 아! 우수. 인사. 인수. 유성. 영수. 음식. 양식. 음습. 약속. 음습. 잘하셨습니다. 네네네. 너무 잘하시는데요. 1단계 그치지 않고 2단계가 있습니다. 단어의 뜻을 설명하시고 적절한 문장을 만드십시오. 설명 간단하게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잘한 일은 아니다. 그것만이 방법은 아니다. 다른 것도 있을 거다. 약간 이렇게. 그러면 그 예시로 문장 하나 말해주실 수 있을까요? 선생님한테 이르는 게 능사는 아니다. 이건? 알겠습니다. 오, 잘하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간단하게 한 분씩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사원 1입니다. 회사원 2입니다. 네. 회사원 3입니다. 회사원 1, 2, 3. 저희가 오늘은 문해력 관련 My. 바로 헐 나왔어요. 문해력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죠? 네. 요즘은 MZ세대 중에 신조 많이 쓰시고 줄임말 많이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대화할 때는 잘 안 쓰... 신조어? 어디까지 신조? 킹 받는다 이런 거? 그거는 바로 아까 그 얘기 했었거든요. 자주 썼는데 요새 유행어 아니라고 하셔. 지났구나. 뭐 이성 친구가 대화하다 보니까 가끔씩 맞춤법 틀리거나 적절하지 않은 언어를 쓸 때 매력이 떨어지는지. 좋아하면 알려줄 것 같아요. 좋아하면 알려주는데 떨어지면 그냥 아예 뭐 차단하고. 지금 가신 번호는? 첫 번째 퀴즈는 초성 퀴즈인데 지읒인데 주차? 지출. 건철. 모르겠어요. 네. 자, 일단 1단계는 통하셨습니다. 2단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속담수, 하루 강아지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강아지일까요? 생각해 본 적이 없는. 하루 강아지가 왠지 24시간 전에 태어났을 것 같은데. 딱 태어난 보름? 보름? 하루면은 좀 이상할 것 같긴 해. 0일 아니면 1일 같은데. 아무튼 금방 태어난 강아지. 네. 자, 그러면 정합시다. 몇 시간? 24시간이네. 하루 미만? 틀렸습니다. 땡! 저희가 문해력 관련한 인터뷰를 하려고 하는데 문해력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죠? 문장을 독해하는 능력인가요? 그렇죠. 맞습니다. 요즘 문제가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래도 제가 일하는 곳에서는 직원들이랑 이야기 나눌 때 그런 것들을 많이 못 느끼긴 한데 이제 온라인에서 게임을 하거나 소통을 할 때 보면 소통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일단 저희가 퀴즈를 준비했는데 종이 하나 뽑으시고 이렇게 카메라에 보여주시면 자, 문장에 알맞은 단어를 넣으십시오. 조차 그리고 쫓아. 꿈을 쫓아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멋있어 보였다. 고양이가 쥐를 쫓아가는 걸 가만히 구경했다. 정답입니다. 네, 잘하셨어요. 네. 자, 두 번째 문장으로 한 번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단어를 활용해 적절한 문장을 만드십시오. 혹시 마중물 들어보신 적 있나요? 마중물이 옛날에 그 우물에서 물을 펄 때 제가 너무 옛날 사람 같긴 한데요. 그러면 문장 하나 만드실 수 있겠죠? AI 서비스가 앞으로 이제 확대될 건데요. 네이버에서 출시하는 하이퍼글로바 X라는 상품이 AI 시장을 선도하는 데 마중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 완벽하네요. 좋습니다. 와, 퀴즈 잘 푸신 분에게 커피 카드 감사합니다.